짠! 저 진짜 오랜만에 브라타치즈 샀어요. 닭찌찌 샐러드. 당근도 들어있네? 치즈가 굳었네요. 브라타 치즈 맛있어. 본가에서 얻어온 김장김치 진짜 많이 담아줬다 엄마. 잘 먹겠습니다. 계란을 팽이버섯. 괜찮네. 기억나니? 우리가 아성고 다닐 때. 선생님! 아 그거.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자. 미처 포장을 못했어요. 요거트. 그래놀라 진짜 오랜만에 만들었다. 삼겹살에 비빔면 최고지. 이거 그거예요. 이거 뭐라 하지? 이거 뭐라 하지? 동치미. 저번에 김장김치 받으러 갔을 때 동치미를 같이 주셔가지고 에헤이 참. 완전 시원해. 아우. 삼겹살에 비빔면은 진짜 최고의 조합이지. 작가님? 저요? 먼저 처음으로 전한 주제? 아, 제가 그랬었나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그리고 싶었던 것만 그려. 진짜 그렸죠. 와, 이제 막 엔진이나 연락하고 그러니까 지가 막 엄청 잘지. 또 얘가 아니거든? 진짜 내가 이거? 아, 치상이 그거 나 지금 조금 먹었다고 그거. 야야야, 냉장고. 올리고 싶어 온 것이니라. 무슨 일이야? 연님! 전화해. 와 미쳤어 미쳤어. 야 지금 계속 뒤진 것 같아? 응? 왜? 맛있겠다. 아 당면 추가 안 했다. 딱 맛있게 매콤하다. 어 약간 맵네? 우리 술한번 먹었던가 봐. 그런가 봐. 맵다. 너무 예쁘다. 나이가 이제 30이야. 내년에. 아 그래? 김재환 와 대박이다. 만두. 아 기분 이상해. 약간 진짜 이런 옛날 노래 들으면 그때 나로 돌아간 것 같아. 뭔지 알지? 음악은 향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 뭔가 오늘 다 안 먹으면 썩을 것 같아. 진짜 시원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설마 키용이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지 오지 않으세요? 그 촬영은 도망갔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잘 생각이 나지 않아? 막 그렇게 뭐 따라주냐? 골라. 저요. 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상수 쪽에서 저녁을 먼저 먹고 분위기 좋은 술집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1시 반. 5시까지 만나기로 했긴 한데 제가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어가지고 들렸다가 바로 상수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 한번 약간 타코야키 맛도 난다. 그러게 타코야키 맛이야. 뭐야 너 왜 앉지? 몰라 강하잖아. 레드 뭔가 예쁘다. 연말 느낌 나. 아 그러게 안 노렸는데. 동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 어. 너무 놀랐어. 아이고야. 정말 고마워요. 일만 얘기 아나운서 딸린다고 어찌나 궁금해하는 게 많은지 또 다음 방송 언제냐 말해달라는데 오늘따라 카페 커피가 먹고 싶어서 나가라. 너무 시원해. 지금 밖에 눈 오거든요. 너무 이쁘더라. 눈 오는 날에는 사실 집에 있어야지. 어우 시원해. 보통 카페에서 바닐라 라떼 만들 때는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바닐라 시럽을 쓰는데 시럽만으로는 약간 좀 진한 맛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파우더를 사야 되나? 바닐라 파우더 추천. 어디 거를 사야 될까?